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해상 크레인 전문가인 대우조선해양의 서경기 기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진도 그 현장에 계신 거죠? 예, 네, 아직까지 배저 사고 현장에는 못 들어가고 예. 앞에 있습니다. 네, 네, 그 크레인이 이미 한 대가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새벽 01시경에 사고 현장 약 한 8마일 전방에 네. 지금 크레인을 이제 투입해서 인양 작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사가 높은데요. 예,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? 그 우리는 저 대우조선 해양의 기술이 좀 뭐 축적된 게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예. 오가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삼성이라든가 한진호라든가 제3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갖고서 작업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구축을 해서 계획을 해갖고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와 이 인양 작업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인양 작업과 이제 구조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인양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우선 뭐 인명 구조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? 그래서 그렇죠. 인명을 최대한 구조할 때까지 하고 나서. 네. 전체 인양 작업은 그 후에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. 예. 네, 구조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인양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. 예, 예 맞습니다. 네. 그 지금 이제 그 세월호를 세우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들었거든요. 예. 워낙 그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 크레인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세월호를 그 세울 수 있는 힘과 이게 비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. 어떤 네. 면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예. 중량이 약 한 7,000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. 세월호 무게가. 근데 물속에서 인양 작업은 그 무게의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걸리거든요. 네. 좀 가벼운 편입니다. 물속에서는. 물론 예. 형성했을 때는 상당히 그 이제 자기 무게를 다 받아야 되는데 물속에서 일단 뭐 체인을 갖다가 우리 일반인들이 뭐 이야기하기는 쇠줄이라 하죠. 쇠줄로 걸은 상태에서 이 180도를 돌려야 되는데. 네,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. 돌려서 예. 이제 묶어야 되는 건 거죠? 예, 예. 하부에 네. 지금 저 내가 180도 이렇게 돌려쳐서 이제 하부가 이제 상부가 이제 하부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부 쪽에 좀 많이 약합니다. 전체 네. 구조가 약해가지고서. 예. 나중에 결국 뭐 우리 체인을 걸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뭐 손상이 많이 발생되겠죠. 데미지가 많이 발생되겠지만은 예. 뭐 차후 문제고 일단 체인을 한쪽은 좀 길게 하고 한쪽은 좀 짧게 해갖고서 짧은 방향을 이제 상승시키고 긴 방향을 밑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해갖고서 턴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크레인 석대는 이제 오늘 중에 다 이 사고 해역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예. 크레인이 와도 이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어떤 게 있나요?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밑에 저 쇠줄, 쇠밧줄 같은 거 걸기 위해서 저 제일 아주 주목될 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네. 현재 조류라든가 기상에 대해서 뭐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저 쇠줄을 거는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. 예예. 예. 걸고 나면 우리 해상 크레인에서 뭐 인양하는 거는 불과 뭐 며칠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. 예. 지금 뭐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셨는데요. 예. 예. 시간이라고 할까요?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좀 생각하세요? 지금 뭐 체인을 갖다가 예. 선체 하부로다가 이렇게 돌려서 채우는 이것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저 정상대로 했을 때는 요즘 저 물때가 살이 때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지는 이런 시기라서 예. 좀 심합니다. 물 조류가 심할 때 잠수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좀 부족해하고서. 오랫동안 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. 많이 네. 해봐야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작업을 하고 다시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쇠줄을 거는데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하여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약 한 3주나
또 한 20일 정도는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네. 3주는 줄을 걸고 나선가요? 그렇죠. 그리고 하고 네. 나서 이제 그거 할 때도 세주를 걸 때도 해상 크레인 옆에 접근을 해서 네. 예. 줄을 이제 잡아당기고 이제 상승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 연계돼서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. 예. 네. 저희가 천안함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. 이제 침몰 저는 그 줄을 묶고 나서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침몰 시점부터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. 천안함 4년 전 때는 침몰 시점부터 한 달 만에 이제 인양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. 그때부터 네. 계산하시면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? 비교를 좀 해주시죠. 그 천안함 있는 위치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는 있겠지만은 조류는 뭐 그쪽이나 여기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도 상당히 조류가 상당히 셌었습니다. 변명. 예, 예. 여기도 지금 뭐 상당히 조류가 좀 세고 그런데 물때만 조금 바뀌면은 요 한 며칠 한 5일 6일 정도만 지나면은 물이 좀 많이 잠잠해지거든요. 네. 흐르는 그 감속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예.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예, 예. 화면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. 그 크레인 작업을 하는 때 이제 그 쇠를 건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? 예. 그건 대부분 잠수부가 다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? 그것은? 거의 다 이제 기존은 잠수부가 예. 들어가서 기존 줄을 갖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.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육상에 저 쌀배지 빠지라든가 이런 데서 상부는 저 크레인하고 연계하고 조인하는 거는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물 밑에서는 기초적으로 그 체인을 배 밑으로 집어넣는 거 예, 예. 해야 되는데 예. 그 체인을 사람이 인력으로 끌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자그마한 줄을 갖다가 먼저 집어넣고 2차로 다 조금 중간줄 뭐 마지막에 큰 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크레인으로 다 다시 인양하고 자고 땡기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. 네, 마지막으로요. 그 지금 침몰된 배를 뭐 묶는 작업, 균형을 맞추는 작업, 이렇게 거꾸로 다시 바꾸는 작업,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네. 관건,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다 하는 작업을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? 제일 어려운 게 일단 뭐 기초적으로 체인을 거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그것만 잘 되면은 나중에 뭐 턴을 하고 다시 인양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저 머릿속에서 노하우로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. 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해상 크레인 전문가인 대우조선해양의 서경기 기감에게 오늘 크레인 작업, 크레인이 도착을 했죠. 크레인 작업, 앞으로 진행될 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말씀... 네.